이런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화성적 음정과 선율적 음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화성적 음정은 영어로 화성이라는 뜻의 하모닉을 담은 하모닉 인터벌이고요. 선율적 음정은 선율이라는 뜻의 멜로디를 담은 멜로딕 인터벌입니다. 두 음이 동시에 울리는 음정 관계를 화성적 음정 또는 화성스러운 음정이라고 하고 두 음이 시간차를 두고 울리는 음정 관계를 선율 음정, 선율적 음정 혹은 가락스러운 음정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두 개의 음이 동시에 울리면 화성적 음정 이렇게 세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도 화성적 음정입니다. 선율적 음정은 말 그대로 멜로디로 선율로 흘러가야 되는 음정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음들이 시간차를 두고 하나의 선처럼 선율로 흘러간다면 이것을 선율적 음정이라고 합니다. 화성적 음정은 음악의 수직 울림인 화음 구성의 기본 요소가 되며 선율 음정은 선율의 수평 진행에 관계되면서 리듬과 함께 선율의 진행적 특징이나 선율의 성격을 구성해주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오늘은 화성적 음정과 선율적 음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